고수라고도 하죠. 네. 오늘은 반을 묶는 방법에, 반을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갈치 가지줄이라죠. 이것이 20포 정도 되거든요. 10개 정도를 이렇게 팔아요. 삶은 줄이라고 인터넷에서. 그러면 줄을 삶아서 가지줄을 팔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한 1,000개 정도 들어서 택배비 포함해서 한 3만 원이나 할까요? 이거 사셔서. 그리고 바늘은 인터넷에 또 팔아요. 대량으로 판대도 있고요. 그러시면은 사셔서. 자, 다른 갈치 조사님들은 바늘 거의 찝습니다. 슬립으로 여기다. 그러면 슬립 찝으면은 슬립도 있어야 되지만은 앞차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그리고 슬리브도 저 같은 경우는 찝어서 안 씁니다. 왜냐면은 감생이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바늘을, 무거운 바늘, 만약에 감생이 낚시를 하는데 엄청 돌돔같이 무거운 바늘 쓰시면은 감생이 안 불죠. 갈치도 거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고 가벼운 바늘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대량으로 한 1,000개씩 사서 이제 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갈치 바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끼어요. 끼실 때 갈치 이 미늘 있는 쪽 있죠? 미늘 있는 쪽으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통과시키고 어느 정도 짜투리를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이놈을 이렇게 되죠. 그럼 이놈 잡아요, 한 손으로. 가지고 한번 이놈을 넘기죠. 긴 놈을. 그래갖고 여기서 이놈을 잡고, 자, 한 번, 자, 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 원이 생기죠. 자, 여기 두 번.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 왼손으로 이놈을 잡으시고, 그럼 원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럼 이 짜투리로 이 가지줄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이놈을 원으로 통과를 시켜요. 그래갖고 이놈하고 이놈하고 일자로 생기게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가지를 작은 것을 쫙 당기면은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이렇게 팔자 이게 생기시죠? 그러면 이건 묶음을 팔자 매듭으로 묶은 이유가, 여기서 팔자가 생겼으면은 조그만 팔자가 되게끔 좀 강하게 좀 당겨주세요. 여기서 해요. 그리고 바늘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를 두 손으로. 그래가지고 한번 감아서 쭉 당기시면은 쭉 가지요. 라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강하게 한번 당겨주시면 마지막에 툭 탑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묶어지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에요. 묶는 방법이. 근데 제가 아까 수축튜브를 먼저 안 꼈죠. 모르고. 그 전에 여기 수축튜브를 이렇게 다 끼워 놓으셔야 돼요. 끼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놓고, 이것은 뭐 묶는 거랑 뭐침 바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잡고 그냥 쭉쭉 이렇게 손으로 여기를 잡으시고 줄을 당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이건 그냥 들어가요. 묶는 방법이랑.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은 딱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를 잡으시고 요놈하고 같이 당겨 주셔야 돼요. 한번 털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안에 일자로 서요. 왜이 팔자 매듭으로 이렇게 갈치를 묶냐면요. 자, 한번 묶고, 이거 수축대로 일단 씌우고, 이번 주에 또 갈치 낚시 가야 되니까 바늘을 몇개 묶은 겁니다. 씌우고, 미리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그리고 요 빵끈이라죠. 빵끈으로 10개씩 이렇게 묶어놔요. 이 정도 길이로 묶으실 때는. 그리고 수축팁을 이렇게 다 씌워놔요. 그러면은 딱 이제 여기에 수축팁을 씌워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늘을 10개 묶으면 돼요. 끼워서 항상 이 미늘 쪽으로 끼라 했죠. 자, 끼워서 짜투리 어느 정도 놔두고 이렇게 만드시고 요놈을 잡으시고 여기서
한번 넘기시고 이놈을 잡아야죠. 여기서 한번 원 만들고 두 번 만들고 잡아서 왼쪽으로 가시고 이놈을 다시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팔자매들, 팔자매들. 그래갖고 쭉 당기시면은 팔자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한 바퀴 손으로 감고 이렇게 여기를 잡으시고 쭉 당기시면 여기서 한번 탑니다. 이제 보시면은 쭉 타죠, 이렇게. 그러면 딱 나요. 그럼 왜 팔자를 매냐면 아까 팔자를 매면은 이게 당기면 당길수록 여기가 조여져요. 바늘이. 이렇게 안 끊겨요, 이렇게. 땡기면 땡길수록 얘는 일자로 돼요. 팔자매 되면. 그러면 여기가 수축 튜브를 끼니까 잡고, 안 그래도 이제 수축 튜브가 좀 끼우실 때 저는 이제 자주 하니까 편하게 끼우는데 이제 바늘에 찔릴 확률도 있으니까 먼저 이것을 다 묶어 놓으시고 나중에 수축 튜브를 장갑을 코팅 장갑 두 개 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끼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숙달 되니까 이제 막 묶으시는 묶은데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한 번 두 번 딱 하고 여기서 끼우고 갖고 땡기 갖고 팔자를 딱 만들고. 어느 정도 팔자를 작게 만들어주고, 잡고, 쭉 당기면 끝나요. 그리고, 수축 튜브를 끼우시고, 쭉쭉 밀어 넣으시면은, 끝. 자,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늘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갈치바늘이, 이쪽, 미늘 쪽, 미늘 쪽으로 통과를 시키시고, 자, 이렇게 만드시면은 여기를 잡으시고 한번 원줄을 통과시키시고 이렇게 놔두시고 이 손으로 잡으시고 자, 한번 감으시고 동그라미 원을 그리셔야 돼요. 그릴 때 동그라미를 그려야 돼요. 자, 한번 더 이렇게 넘기시고 넘겼으면은 요 놈을 동그라미를 그려야 돼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잡으시고 동그라미 원이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놈을 잡고 짜투리를 잡고 이렇게 쭉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일자로 이렇게 되면은 팔자가 되지만 그럼 쭉 당기시면은 팔자가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손을 넣으셔가지고 손 크신 분들은 좀 그러겠지만 장갑 끼고 하십시오. 쭉 당기면 한번 탁 타요, 이렇게. 그러면은 잡고 잡고 쑥쑥 미시면은 쑥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 이제 본드칠을 다른 분들 여기다 하시거든요. 한 방울씩.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아직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저는 안 하는 것이 갈치의 그날 성향에 따라 이 수축 튜브를, 수축 튜브가 이 정도 올라올 수도 있고, 이 정도 내려갈 수도 있고, 적당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날 그날 조절을 해야 돼요. 갈치 패턴에 맞춰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 본드 칠해보면은 이것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기술 태클링 구사를 못 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그때그때 가서, 이제 갈치 입질에 따라 길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놔둡니다. 근데 이제 찝어버리면은 갈치 여기 안에 그 저도 있어요. 슬리브하고 다 슬리브를 이렇게 찝어버리면은 올려당길 때 안 됩니다. 올라갈 때 이게 빡빡이 안 올라가요. 이 수축 튜브 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갈치 바늘 묶는 바늘에 갈치바늘 묶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끝!